재밌게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화. 여기는 국민 TV. 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거 IM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습니다. 프랑스는 테러로 발생한 사망이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향한 공권력의 탄압과 강경 진압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향해 폭도라 부르고 신고된 집회를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베에서는 캡사이신 물대포에 맞은 부상자를 부축하는 장면을 스키장의 썰매개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명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베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찌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비하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광주 5.18 항쟁 때 거리에 나선 시민을 향해 간첩이나 빨갱이라고 불렀던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른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총선 청년비례대표 후보자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습니다. 청년비례대표가 45세까지 가능해진 셈입니다. 원래 새정치연합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TF위원회는 만 35세 이하 남녀 각 한 명씩을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TF위원회가 제시한 만 35세 이하는 전국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두 차례나 상정됐지만 무산됐습니다. 40세 이상 운영위원들이 일부러 불참해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IM피터는 70년생입니다. 만 44세입니다. 청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네에서는 청년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유는 제주 산골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청년이 없으니 만 45세까지도 청년 회원이 됩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산골마을도 아닌데 왜 청년비례 나이를 만 45세로 했을까요? 한국 정당의 당원 평균 연령을 보면 새정치연합은 58살이고 정의당은 42.5살입니다. 새누리당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원의 평균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에 청년이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산골마을 청년회처럼 청년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40대가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당원 규정을 보면 청년 당원은 45세 이하인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청년위원회 등을 모집할 때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만 유일하게 청년 당원을 만 35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국운영위원회가 청년비례대표를 만 45세로 했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정당들의 청년당원 나이를 만 45세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을 규정할 때 대부분 만 29세, 만 34세, 만 39세 이하 중 하나를 택합니다. 통상적으로 만 2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미취업자의 나이가 많아진 지금은 만 34세까지도 청년이라고 보고 혜택과 지원을 줍니다. 일부 청년 창업 자금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39세까지도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보느냐는 20대와 30대 초후반 등 연령대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IM피터가 볼 때는 청년 당원의 나이를 만 35세로 규정하고 예외적 조항 등을 명시해 39세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위원 등은 39세까지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가 만 35세나 예외적 39세까지 허용해도 정당들이 주장하는 45세는 너무 심했습니다.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청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말이 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청년들의 입장과 말을 대변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0살 미만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에서 40세 미만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9명이었는데 그중 6명이 비례대표였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 등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청년 국회의원이 적은 까닭은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해서 발생한 문제거나 청년 후보가 적기 때문입니다. 20, 30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뿐이지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국회의원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청년 비례대표의 나이가 45세 이하가 된다면 30세 국회의원은 지금보다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86 세대라 불리는 운동권의 젊은 피 수혈은 한국 정치를 조금이나마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기득권 세대가 됐습니다. 한국 청년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당 시스템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국회의원 인턴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수치만 보면 한국 정치계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정당별 청년당원 정책을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 사상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장점을 내세우거나 종북 세력의 실체 등을 강의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배운 이론을 활용하거나 각 지역 청년 조직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 당원을 위로 불러올리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조직 선거에는 유리하지만 상명하복식 정치인을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혁신위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 10%, 광역의원 선거 20%, 기초의원 선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의무 공천하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 부르긴 모호한 45세 이하가 후보가 되거나 진정한 청년 당원이나 후보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진보가 강하다는 말과 다르게 온라인 청년 활동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대표 3명 중 1명을 만 35세 이하 청년 당원으로 선출하고 전국위원회나 대의원의 10%도 청년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 당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공천이나 할당을 적용하기에 이견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의당은 조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청년 정치인이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령별 유권자의 10%나 미래를 위해 청년 정치인을 지속해서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실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그다지 청년을 환영하거나 그들을 진정한 정치인으로 육성할 마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정당들은 항상 청년 문제를 말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당에는 그들을 대변할 청년이 없습니다. 정당 당원 나이가 평균 50살이 넘으니 정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젊은이의 목소리는 항상 뒷전입니다.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말합니다.
청년들이 투표해야 나라가 바뀐다고.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청년은 선거철에만 필요한 사람이지 평소에는 기득권에 반발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보면 참 민망합니다. 젊고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이가 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만 보입니다. 정당의 이런 오만함을 바꿀 사람은 역시 청년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치를 외면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오로지 투표에 참여하는 노령층만을 위한 법안만 만들고 통과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길바닥 이야기 박흥규 기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드셨죠? 예. 아,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진짜. 그 민중총궐기 그 집회에 나가셔갖고 그 당시 영상이나 뭐 그 실시간 이제 올라오는 거 봤는데 물대포 맞아갖고 카메라도 많이 부셔졌다고 하던데. 예, 뭐 비단 뭐 저만 뭐 맞은 건 아니고요. 상당히 그 현장에 나왔던 취재 기자들의 장비가 많이 파손이 되고 물도 많이 먹고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지금 언론사들 좀 모아갖고 같이 그 경찰청에다가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되나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그 경찰 상태로 해서 그런 예를 받아본 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지를. 근데 저는 워낙 많이 부셔져 갖고 특히나 이제 뭐 큰 언론사들은 뭐 조끼라도 좀 입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뭐 1인 미디어들은 조끼도 없고 그랬고 빌렸었죠. 그 뭐지? 헬멧인가. 네, 네. 뭐 미디어문도 봤더니 팔에 이제 프레스 그거 딸랑 그거 하나 하고 참 열악합니다. 자, 그 당시 한번 영상 우리 한번 보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경찰 살수차죠? 예. 저게 이제 사실 집회가 아직 시작 전입니다. 네. 차벽을 세우는과 동시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살수차를. 그 저 살수차 보면은 이제 그 살수차 지금 저기 나오는데 저기 카메라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기 물대포 바로 위에 보이는 게 네. 그 고성능 CCT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카메라를 안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물대포를 이제 조종해 갖고 그쪽으로 이제 발사를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직사로 발사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그 이 집회에는 해산 방송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산 방송이 나오고 역시 물대포에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직사를 쏘는 것이 아니라 네. 1차 때 약간 물줄기를 좀 보여주면서 네. 경고를 하고 2차 때 조금 강한 수압으로 보여주고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살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이번 집회에서는 전혀 그런 경고, 살포가 없이 바로 직사를 했죠. 그니까 제가 상황 이제 지켜본 결과로는 이제 4시 50분인가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전에 그러니까 앞에 그 차벽 위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뭐 그 물대포가 발사됐는데 발사되자마자 뭐 어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데 해산 명령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경찰들은 무조건 뭔가 해산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거의 진압적인 그 강경 진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항상 이제 이런 집회에서 경찰의 저 과잉 진압이라든가 차벽 설치라는 것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집회가 시작 전입니다. 원래 사전 집회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이미 1차, 2차로 해서 다 쳐놨습니다. 차벽을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왜 그것이 문제냐면은 사실상 그 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이 평화로운 행진은 광화문까지 길을 열어준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겠다 했는데. 네. 근데 행진이 그러니까 사전 집회도 끝나지 않았고 본 집회가 시작도 않았고 행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차벽을 설치하고 사수차를 배치를 하고 경력을 투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집회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평화적인 집회든 어떤 집회든 아예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찰의 어떤 강경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그 비가 내리긴 내렸지만은 비가 아닌 하얀색 비가 많이 내렸죠. 그 안에 이제 캡사이신이 이제 섞인. 네. 그래서 당시 보면은 그 시민들 굉장히 그 힘들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기자들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맞았던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얼굴에, 뒤돌아 쓰면서 얼굴에 직접 분사를 맞았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저 같은 경우도 한 30분 동안 눈을 뜨질 못했고요.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살이 정말 이 화상 입은 써 올라오듯이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고요. 세월호 일주기 행사 때 그 물대포에 체류액을 넣어서 살포를 해준 게 그날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여지없이 또 이 물 안에 그 체류액을 넣어서 하는데 정말 한 그때 세월호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이번에 어느 쪽이 좀 강도가 더 세다고 생각하시죠? 아,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정말 뭐 한 3, 4시간을 더 되죠. 3, 4시간 더 되죠. 계속 쉬지 않고 네. 계속 쐈으니까요. 근데 이 물이 과연 계속해서 저장 탱크는 분명히 용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어떻게 나올까 했더니 다른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거라든가 제가 직접 뭐 카메라가 일찍 고장이 나가지고 장면 물 먹어서 찍질 못했지만은 아예 소방 호수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아, 이거 불법 아닌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거 예. 소화전은 그 불 났을 때만 쓰는 거지. 특별한 사유, 뭐 가뭄이나 이럴 때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가뭄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지적하는 언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소화전에 연결을 해놓고 무한정 공급을 받아서 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당시에 뭐 콩기름도 발라져 갖고 막 그 뭐지 콩기름통 저는 이 경찰 버스가 무슨 그 치킨 튀기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 치킨집에서는 볼 수 있는 그 통들이 그 앞에 다 있더라고요. 이미 사전에 경찰 모든 버스에 콩기름을 뿌려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위대라든가 이 차벽을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콩기름을 이 사전에 미리 다 뿌려놨어요. 그리고 집회 중에도 쉼 없이 계속해서 콩기름을 계속해서 뿌리고 그걸 또 시위대한테 직접 뿌리는 일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그 채널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커뮤니티나 SNS 소셜미디어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 보면은 폭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버스를 다 당기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흥분한 그 시민들이 그 왜 흥분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쨌든 집회라는 거, 시위라는 성격상 과열되고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이라든가 해외 사례도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얌전한 편이에요. 그쵸. 집회 왜 과열될 수밖에 없냐? 그 각 집회 자체가 성격상 자체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 일부 다수는 일부에서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좀 과열하게, 과잉, 과격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다혈질 있어요. 네, 흥분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경찰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를 하고 주최 측 지도부와 충분히 의견을, 의사소통을 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노력을 경찰이 전혀 하질 않죠. 그러니까는 어떤 관련 양상이 보이면은 경찰이 지도부나 이제 주최 측에 가서 조금 자제를 해달라, 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조율할 수 있는데, 경찰은 무조건 강경 진압으로 그냥 밀고 나갔다는 부분. 그러니까 집회 성격이 그렇게 과열될 수밖에, 경찰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은 평화적으로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과격 행위자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법한 진압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뭐 이 집회 이 자체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과잉, 사실상 그 경고 해산 방송이라는 것도 시위대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행위의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시위가 뭐 시작되기 전부터 경고 방송부터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해산 명령이 거의 사람들 모이기도 전에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 한마디 협박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위대 오지도 마라. 예. 아예 너는 시위대를 오히려 자극하고 압박해서 강경 진압, 가행 진압을 해서 한다는 건 어떤 경찰 명분상 기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번에 카메라가 거의 이제 사망할 정도로 물대포를, 정말 강력한 물대포를 맞았는데, 좀 앞으로 힘드시겠어요? 지금 뭐 카메라 고치신 건가요? 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네. 아,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당분간 쓰는 데 무리가 없지만은, 앞으로 지금 시국이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조 카메라를 좀 준비하려고. 뭐 가뜩이나 수입이 이제 적고 거의 이제 없는 우리 길바닥 박 기자가 참 카메라를 또 새로 장만해야 되는데, 좀 1인미디어를 좀 후원해 주신 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번 기회에 좀 카메라, 사망 선고 받은 카메라 좀 버리고 좀 새 카메라로 좀 더 좋은 영상 찍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다. 우리 국티 김종 기자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국민TV 그 현장 생중계를 계속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9시간 넘게 네. 계속 했는데 영상은 되게 잘 봤어요. 왜냐면 되게 멋있게 처음에는 네. 되게 멋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처치해졌는데 어떻게 그 당시 현장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열심히 또 셀카봉을 들고 다녔으나 네. 처음에는 잘 들고 다녔습니다. 네. 잘 들고 다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셀카봉을 도저히 그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광화문으로 가까워질 수는 네.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행진하면서 올 때까지는 뭐 사람들이 좀 괜찮았는데 네. 네. 차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뭐랄까 물에 빠진 생쥐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그 우리 유격 훈련이나 이럴 때 막 물 뿌려진 데 막 기어가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많이 젖었는데, 그날 저희 국민TV가 3원 네.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시청과 뭐 시청에서 1, 2팀이 있고 제가 이제 대학로 팀을 맡아가지고 예. 대학로가, 우리 피터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에 당시 1시 반부터 청년, 그다음에 시민들 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네, 그렇죠. 모여가지고 대학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자리여가지고, 저도 같이 마찬가지로 대학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모이는 그런 이제 자리에 제가 이제 우리 한 팀으로서 간 건데,
한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많이 모였는데, 뭐 문제 없이 뭐 정상적으로 대학로에서 뭐 성균관대에서의 뭐 논술고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민사회 모임들이 전부 다 4시에 다 광화문에 총집결 네,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3시 반쯤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종로 5가를 거쳐서 종로 3가, 종로 1가 그리고 을지로 방향을 틀어서 시청을 거쳐서 다시 광화문으로 도달하는 게 오늘 그 당시에 이제 그 해화동 팀의 주된 경로였습니다. 네. 이미 다 신고가 된 집회였고요. 그렇죠. 뭐 다 인도로 다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도보 행진이 다 허용된 거죠. 그렇죠. 뭐 무리 없이 제가 저도 뭐 충돌을 예상은 하긴 했지만 무리 없이 종로 5가와 종로 3가 무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경찰들이 왜 이렇게 안 막지? 그런데 종각에 들어서자마자 보신각에 딱 들어서자마자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미 시청 쪽에서는 물대포가 발사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차벽이 종로 종각 그 종로구청 사거리입니다. 네. 거기에 설치가 됐다. 아, 그 순간에 역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우린 도착도 안 했는데 네. 차벽으로 우리가 갈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 옆을 돌아보니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걷고 있는 겁니다. 아, 민변 변호사분들도 좀 꽤 많이 나왔었죠. 예, 곳곳에 많이 포진하셨는데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세월호 이제 4.16 연대와 같이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이번에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 차벽이 우리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설치돼 있다. 그래서 우리 차벽 근처에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 박준 변호사 원래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흔쾌히 그리고 우리 제 국회에서도 방송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셨고 예상대로 이제 30분 뒤에 우리가 도달을 했더니 이미 현장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금속노조만 유일하게 이제 동업 연쇄점 집결로 해서 이제 네. 차벽 앞으로 제일 먼저 갔거든요. 이제 네.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불과 1, 20분 안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는데 제가 볼 땐 다 오지도 않았거든요. 예.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대표가 발사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엄청난 강경진압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봐야 4시 우리 총집결을 앞두고 4시 반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걸 고려했을 때 4시 반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포가 도착도 하기 전에 물포가 막 쏟아지고 네, 그렇죠. 문제는 당시에 캡사이신 섞은 물포와 파란색 염색약을 섞은 그러니까 시위자들을 색출한다고 파란색 염색약은 섞은 물포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완전 도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어쨌든 갔습니다. 네. 다가가서 근데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는 뭐 그냥 생쥐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로 해서 종로구청 사거리 보면 르메이르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복합몰인데 그 앞에 인도가 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네. 주변으로 해서 서서 박주민 변호사를 컨택을 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인터뷰 한 영상 잠깐 뭐 네, 보여주세요. 일단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광화문을 200여 미터 앞두고 종로구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물포를 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물포 속에 캡사이신과 색소까지 포함돼 있어 시민들은 현재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아 지금 이제 힘들어가지고요. 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집회가 지금 신고가 된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벽으로 맞고 지금 물포까지 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은 차벽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경찰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차벽을 쳤기 때문에 적법하게 쳐진 차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루액을 섞어서 쓰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농도로 지금 체류액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안에서 지금 체류액이 들어있다. 체류액이 들어있다. 좀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아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지금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는 차벽에 붙어있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체류액이 섞인 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과잉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지금 행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변의 시민들만 봐도 눈물 흘리고 지금 계속해서 물포를 막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들의 대응 자체가 너무 지금 보면은 저기 저도 이제 저 르미에르 건물 앞을 아는데 저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도로가 아니라 분명한 인도 겸 간이 공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물포가 쏟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박준민 변호사 보면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일대가 다 지금 캡사이신으로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퍼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부터 경찰이 캡사이신을 너무 많이 섞어 놔가지고 네. 이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염색약 섞은 거 나오지 걸을 수도 없죠. 인파는 인도로 계속 몰리는데 어쨌든 물포를 피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터뷰 자체를 그 차벽으로부터 한 30에서 40m 떨어진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 중간에 물포가 한 번이 날라오더라고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도로에는 사실 사람이 없고 다 인도로 지금 걸어가다가 인도에서 멈추고 도로에는 사람이 없고 차벽만 차여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물포를 왜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뿌렸다는 거죠? 이미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물포로 한 차례 사람들이 다 해산을 옆쪽으로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와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물포를 날렸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 차벽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게 헌재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준민 변호사와 저와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물포를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뭐 박준민 변호사랑 김종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맞았지만은 사실 저 앞은 어느 대한민국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거든요. 그렇죠. 저기 인도에 정말 아이나 어떤 노인분들이 지나가다 저걸 맞았다면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이거는 그 바로 되게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산 살포가 있고 곡사 살포가 있고 그다음에 직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 당시에 날라온 물줄기는 이거는 분산도 아니고 곡사도 아니고 그냥 직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이제 그 물을 좀 이렇게 퍼지게 우리가 샤워기처럼 이렇게 물을 퍼뜨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게 가까이 오면은 그때 뭐 직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인도를 향해서 직사를 했다는 거는 아예 접근조차 막겠다. 아예 근처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렇죠. 굉장히 큰 강경진압이고 이 때문에 폭력진압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백남기 씨 농민인 백남기 씨가 현재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있고 시민들의 분노 자체도 오히려 너무너무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한 누가 이제 원인을 제공했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지만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벽 자체가 설치돼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캡사이신과 그런 염색약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기는 그 세종로, 그러니까 이수신 동상 앞쪽으로 태평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로 쪽이 중앙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뭐 모르겠지만 저거는 중앙과 가기도 전에 인도를 향해서 물포를 쐈다. 이거는 명백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그렇죠. 이 당시에 시작이 됐고 이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잘잘못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누가 먼저 발포를 했느냐. 그렇다면 이건 사실 이건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분노 자체는 늘어났고 지금 앞으로 12월 5일 날 2차 총궐기가 다시 한번 예상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자극할지 이 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조금 자제할 부분 자제하지만은 사실 이런 경찰의 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지적을 하고 또 언론사들도 좀 제대로 이런 상황을 좀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팔로잉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2일 성일 중학교 체육관 단상 위에 무릎 꿇은 30명의 학부모.
어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마련해 주세요.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 학생 직업 능력 개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이 소식을 듣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성일중학교 학부모들. 아니,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장애인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래. 11월 2일 성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커리어월드 6차 공청회. 비 오는 날 해가닥해서 우리 애들 건 드리면 책임질 거야. 더럽게 이기적이네 진짜. 자기 자식 생각밖에 안 하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발달장애인 학생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무슨 욕을 해도 좋으니 제발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마련해주세요. 그러자 그 앞에 마주 꿇어앉은 성일중학교 학부모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른 데로 가주세요. 도대체 내 새끼가 당신들 자식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날 울분을 토하던 발달 장애인 학생의 부모 한 명이 실신에 실려 나갔고 공청회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당신은 어느 쪽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우리 지역 블로거이자 1인 미디어 활동가 거다라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다라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멀리, 부산에서 오셨죠? 예, 부산에 살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아, 예, 예. 그 원래 고향이 부산이셨나요? 부산이 고향이고, 예. 나중에 제가 뭐 크면서 안 거지만은 조상 대대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예, 한 300년 살았습니다. 300년. 본토박이 부산 사람. 본토박이 부산. 그 부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블로거나 예. 1인 미디어 활동을 거의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예. 뭐 이제 사신 곳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블로거나 이런 걸로 활동하셨는데 당시 처음에 블로거 활동하실 때 부산 지역에 블로거 분들 별로 없으셨죠? 그 제가 2006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그렇죠. 2006년 블로그가 그때 한창 1인 미디어로 해서 뜰 때인데 예. 그 미디어 몽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창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아시겠지만 피터님은 그때 시작 안 하셨죠. 예. 제가 그러니까 원년 멤버입니다. 그렇죠. 예. 시작을 하면서 블로그.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8년쯤 돼가지고 이제 촛불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왜 중앙의 이슈는 내가 다루고 있는데 지역의 이슈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역은 죽어가는데 중앙만 계속 집중되고 이슈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 블로거, 예. 부산의 블로거가 아니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블로거가 되자 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좀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이슈나 뭐 이런 현안들을 또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썼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부산에 사는 블로거가 아닌 부산에서 활동하는 블로그로 보시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 부산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예. 그 중앙까지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 있다면 하나만 좀 알려진 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옛날부터 알려진 게 있는데 최근 얘기를 드리면은 휴가철에 해운대 예. 백사장에 이제 모래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 6월 달에 그걸 인지를 했는데 그 해운대가 원래 계속 좁아졌습니다. 이게 짐식이 되면서. 예, 근데 해안 짐식이 되면서. 예. 근데 부산시에서 이제 대량으로 모래를 구매를 해가지고 백사장을 한 100m 폭으로 확 늘렸습니다. 예,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운대에 맞는 모래를 구입해야 되는데 해운대에 맞는 모래를 이제 저쪽 강원도 쪽 동해 쪽인데. 동해 쪽에 예, 예. 근데 그 모래를 구입하지 못하고 서해 쪽 모래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해운대에 맞는 어떤 풍경 그리고 분위기 그거하고 전혀 안 맞게 서해안 모래는 좀 가볍고 바람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해운대스럽지 않은 풍경이 이제 펼쳐지더라고 가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쓴 글이 거의 40만 조에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지역 언론에서 이슈하고 또 SBS 등 중앙에서 이슈화를 해가지고 좀 크게 문제가 됐죠.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해운대 모래업자가 구속됐다고. 아. 그럼 뭐 저하고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저희도 이제 다룬 더 아임피터슨 다뤘는데 이게 바로 예. 그 서울이나 이 예.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지만 지역 사람들만이 알고 예.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돼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또 이제 부산 지역이 우리가 또 정치인들 많고 또 이 부산 경남 뭐 TK 이쪽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가장 큰 변수가 있는 지역이라서 정치인들도 좀 많이 만나셨죠?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아, 정치인들 정치인. 뭐 선거를 지지한다든가 정치인들의 예. 또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이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좀 있고 또 그렇죠. 사람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그쪽을 알고 나도 그쪽을 알고 하는데 뭐 돼 있는데 네. 예, 서로 알고 있는데 각 이제 부산에 활동한 정치인들을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금 그렇죠. 더 스킨십 있게 만났으니까 조금 더 알 수는 있죠. 예. 그 부산에 이제 그 적이냐 아군이냐 모르겠다 하는 그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하고도 좀 많이 뭐 연관 뭐 이렇게 정보도 좀 있고 사실 좀 예, 많이 예, 알고 예, 계시죠? 예예.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 활동이 좀 예. 제가 블로그하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예. 초반에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만날 일도 없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약간 좀 새정치 민주연합 당원 아 의원이시지만은 뭔가 좀 활동하시는 게 조금 은나하시니까 제가 예. 그분을 취재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예. 그 선거 때가 됐을 때 한번 그래도 또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니까 한번 그렇죠. 취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보기 시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 지난 선거 때지 언제니까 지난 총선 때. 예, 19대 총선은. 19대, 예, 예. 예. 그때 이제 가봤는데. 2012년도에? 예, 예 2012년도 그렇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처음 만난 인상은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고 모범생이고 모범생. 착한 스타일.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도 좀 조용하고 우리 이거 미디어에 나올 때는 뭔가 과격하게 뭐 문재인 대표를 막 까고 하는데 그쵸.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게 뭐예요? 뭐 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물인가요? 아니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친노 쪽 정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산 지역에. 네. 그 왜 조경태 하나를 못 안아서 네.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친노가 좀 부산 지역이 줄으면은 조경태를 좀 안아가지고 술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만들어봐라. 그 조경태를 갖다가 같이 끌어 안으면 조경태도 좋아하고 친노 쪽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쪽 답이 뭐냐면은 같이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교류가 없다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 교류 자체를 잘 안 하고 좀 뭐랍니까 활달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내성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런 만남 자체가 자기들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아예 뭐 나는 뭐 다른 쪽 사람들이 안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쪽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조경태 의원이 그 지역구 사람한테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지역구에서 절대적이죠. 예, 그쪽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총선 때 얘기 들어보면 조경태 말고 누구 찍어줄 사람 있나 그 새누리당 쪽 가까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나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조경태가 그러니까 예. 지역구를 그렇게 잘 하는데 예. 그 왜 자꾸 이제 예. 그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내에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저격수처럼 이렇게 하는지 참 되게 신기하면서 그렇고 저도 이제 조경태 의원을 한번 비판했다가 예. 좀 안 좋은 일도 당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앞에 친노 지역 정치인들한테는 왜 조경태를 몰았느냐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반대로 조경태한테 물어야 할 얘기입니다. 조경태 의원한테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3선을 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쵸. 그 자산이면은 대통령 후보에 벌써 근접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 아니더라도 뭔가 비중 있는 정치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 현실은 그런 무게감이나 비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건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친노가 조경태를 끌어안는 게 아니고 조경태가 삼선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친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친노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자기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그냥 뭐 새정치 까기, 새정치 내부 총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정치력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그 저는 그 부산에서 삼성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그런 정치력 정도밖에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말만 세게 하지 별로 실력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 부산에서 이제 삼성 의원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큰 어떤 그 그쪽 그 일대에서는 정말 야권의 중심적인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됐어야 마땅한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자신을 중심으로 부산 정치권을 이렇게 재편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경태 의원 자신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 순천 맞죠? 예, 그렇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보궐선거로 됐다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순천에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지금 조경태 의원하고 정반대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을 까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면서 뭐 옹호하면서 오히려 그 더 격렬한 말들을 내뱉고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말들인데도 그걸 하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주민의 정치 성향이 새누리 쪽에 가깝다 보니까 부산이 아무래도 그쪽 성향에 맞춰서 조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멘트 뭐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여론을 어필하는 이제 민심에 어필하는 거지. 그쪽 지역의 민심에 어필하고 새 정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정현 의원하고 반대의 어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가야 될 방향들은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1인 미디어들밖에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저도 이제 자주 다니는데 그 시사 팸토라고 해서 시사 블로거나 1인 미디어를 그 초청을 해서 부산 지역 이 현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어떻게 그게 나오게 된 거죠? 그 일단은 제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일단 그 미디어 내부장 간부를 맡았었고 간부 예, 노조 간부 그때 당시 맡았었고 지금 올해도 지금 올해가 아니죠 이제 지난 10월부터 맡기 시작했습니다. 네. 맡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이제 제가 미디어 연대부장을 맡으면서 어떤 미디어 연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를 하는데 미디어적인 연대를 하겠다. 아, 그럼 뭐 참여연대나 어떤 뭐 그 주변의 이제 사회 단체들과 지하철 노조가 같이 뭐 예, 연대도 하고 또 미디어적인 연대도 하고 연대도 하고 미디어적인 연대도 하겠다라고 이제 만든 부서인데 그 사업을 뭘 할 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이제 이슈화 시키고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슈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디어 자원이 그분들한테는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미디어 자원을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지역 언론을 하려니까 그건 좀 쉽지가 않고 중앙 언론은 더더욱 안 되고. 그렇죠.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그 블로그나 소셜 쪽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할까 하다가 고민한 게 이제 보통 우리 펜투어라고 하면은 그 블로거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에서 관광을 하고 맛집 가고 예, 맛집 뭐. 가고 관광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펜투어 블로거들이나 기자들이 펜투어인데 그럼 그 관광이나 맛집이 아니고 시사로 한번 펜투어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네트워크를 이제 피터님이나 뭐 문님 같은 분들 동원해서 이제 좀 알려달라 하고 이제 어떤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초청을 한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생탁 그 예. 부분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슈가 또 벌어졌고, 예, 그러니까 뭐 생태뿐만 아니라 그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부산 지하철 노조도 그다지 돈이 많이 없는데 왜 각 지역의 그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연대들을
무엇을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 지원을 하는지. 전 사실 그 보통 노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받기 바쁘지 남을 도와주지 않는데 왜 부산 지하철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산 지역의 역할을 하자. 왜냐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노조 단체를 통틀어서 부산 지하철 노조가 가장 그나마 믿을 수 있고 크고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한 게 그 답이 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사회가 한 사람만 뭐 한 단체만 어떻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같은 단체들이 여러 힘을 합쳐갖고 어떤 사안을 향해서 뭐 같이 나갈 때 사실 그런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연대를 하면은 연대 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단체 연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물적 지원 말고 어떤 미제적 지원도 같이 하자라는 이제 거기 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블로그만 아니라 요새 이제 그 뭐 소셜미디어에 있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부산 관련된 페이지를 하나 또 운영하고 계시죠? 예예, 부산 공감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 공감. 예. 그 부산 공감 페이지를 왜 만드셨나요? 뭐 굳이 뭐 블로거로 부산에서 부산 블로거로 활동하는데 뭐 블로거로 뭐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는 글 봤더니 뭐 블로그는 별로 없고 그것도 이제 지역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건데 블로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제 글을 지역을 알릴 수는 있는데 좀 뭔가 그게 단속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건 알리고 어떤 건 못 알리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에는 뭐 시사나 부산 얘기, 지역 정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산에 정말 이렇게 뭐 맛있는 맛집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막 이런 부분도. 그런 고민도 있고 뭐냐면 블로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닷속에다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졌는데 누가 보고 건져주면은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네트워크가 없는 그냥 단순한 그 콘텐츠일 뿐이죠. 근데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말이 되는데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올린 글도 뭔가 좀 이게 빈도차가 크고 발음력도 좀 발음력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 고민을 했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바로 그게 딱 그 네트워크 기반이더라고요. 부산에도 지금 페이스북 공공기관으로서 제일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부산경찰. 부산경찰이죠. 예. 그 부산경찰을 보고 이제 떠오는 겁니다. 아, 그 부산의 공공기관이 이 정도로 하는데 미디어를 블로그를 했다는데 나는 이걸 왜 몰랐지 못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그 여러 컨텐츠가 있어갖고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또 보고 뭐 조회수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뭐 아이템이 어떤 거였나요? 컨텐츠가 아까 있었던. 말하는 이제 그 모래 해운대 모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핫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거, 제가 이제 뭔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컨텐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지하철 동네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동네역이라고 있는데 동네역에 출구가 1번과 4번 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번 출구에 모일 때도 있고 4번 출구에 모일 때도 있습니다. 아, 뭐 몇 번으로 나와라. 네, 그러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그 1번에 4번에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올린 거는 간단합니다. 사진 출구 사진만 올려두고 동네역에서 만나실 때 동네역이 또 요즘 가장 핫한 그 부산 지역에서 유흥가거든요. 술집이 많고. 1번에서 만납니까? 4번에서 만납니까? 딱 요것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한 700-800명이 댓글을 막 달더라고요. 몇 번 출구가 좋았나요? 1번 출구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번 출구가 그 앞에 떡볶이 집이 있고 예, 그리고 지하철 그 4호선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 아, 환승통로가 있고 그 대신 4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4번 출구 가는 사람들이 댓글 쓰는 게 왜 4번 출구 가느냐고 보니까 술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4번은 30대 이상이 많이 가는 거고 1번은 10대, 20대가 많이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질이
지리였던 부산의 지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문화라든지, 문화, 예, 예. 그다음에 그 지역,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역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지역 사람들은 보면 되게 재밌어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부산의 지역 언론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가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소셜 미디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여태까지 누구도 어떻게 시도하고 만들지 못했던 콘텐츠인데 아 이런 부분의 콘텐츠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에 이제 유행 그게 뜨는 걸 보고 그런 쪽 콘텐츠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역 1인 네. 미디어는 이제 활동하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거다라님 같은 경우는 지역보다는 1인 미디어 활동으로 정말 되게 오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그늘수가 알고 싶다나 뭐 더 아이엠피터는 사실 이제 1인 미디어나 이제 블로거들 네. 이 1인 미디어들이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으며 또 소개되지 않은 컨텐츠를 이제 소개하는 코너인데 앞으로 우리 1인 미디어들이 좀 어떻게 나갔으면 됐을까요? 좀 이렇게 뭐 좋은 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네. 1인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역할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지브리 부산에서 지브리 전시를 했는데 네네. 그 전시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후기를 적었습니다. 네. 적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의 공감만 얻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재미없더라. 네. 재미없는데 왜 재미없느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설득력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서울에서 입체라고 했는데 부산에 왔는데 입체라고 볼만한 게 없더라. 아. 그래서 딱 제시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댓글 달고 수십만 조회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언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그쵸. 예, 뭔가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맥락이 있어야 되고 되는데 갑자기 뭐 재미없더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블로거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원 소스에 조금 더 다가가지고 조금 더 뭡니까 그 공감을 얻어내는 식으로 어떤 미디어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론은 그거를 보고 전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고 또 그거를 좀 더 확대하고 이슈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역할 아니면 또 거기서 나름대로 팩트를 찾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인 미디어는 저도 앞으로도 이제 뭐 팩트를 피디님 같은 경우는 팩트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하는 사시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나 또 일반 많은 블로거들은 어떤 너무 팩트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공감만 얻으면 충분하니까 공감을 얻는데도 좀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것으로도 블로그 활동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1인 미디어들이 이제 그 어떤 컨텐츠가 단순하게 딱딱한 사실 전단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제 느꼈던 감정들.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 이거를 이제 맞습니다. 기술하는 순간에 그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확산될 수 있고 그걸 또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충격을 주고 공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차이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면 1인 미디어에 갈 길도 좀 더 넓다 밝고 더 넓다. 넓고 밝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 이렇게 정말 부산에서 사실 부산에서 서로는 게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더 멀더라고요. 맞습니다. 돈도 더 듭니다. 예, 그렇죠.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부산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그 지역 1인 미디어로 열심히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아이엠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속에